비주얼 할루시네이션 증세가 심해졌습니다. 약물을 늘려볼까요? 아니면 오 선생님은 마라나핀 계열로 바꿔서 투약하자고. 심해졌다며? 심해졌는데 왜 늘려? 교수님, 잠은 재워야죠. 벌써 며칠째 밤만 되면 저러고 있는데 환자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.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. 그리고 산책 좀 시키겠습니다. 네? 지금 이 시간에요? 교수님. 밤 산책 안 됩니다. 병원 규정상 환자들 밤 산책 금지입니다.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. 지금 산책까지 시키시면 수면 패턴 깨져서 케어가 어렵습니다. 강루, 우리 산책 갈까? 루오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? 병실이 답답했겠지. 처음 한시 증상이 나타난 곳이 루오가 한국에 와서 살던 보시원 쪽방이었어요. 병실이라는 공간 때문에 증세가 심해졌을 수도 있어. 아, 그래서 산책을. 15살밖에 안 된 놈 머릿속이 왜 저렇게 복잡한지. 교수님, 근데 이렇게 규정 어겨도 괜찮을까요? 오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. 그래서 내가 산책하자고 한 거야. 네? 요즘 나만 보면 하도 독을 싸대가지고 도망친 거야. 어? 루오야! 루오! 쟤 루오야! 야! 루오야! 나도 어디 가!